재구매 의사 있음? 이게 뭐지? 비겐 더블? 뭐야? 우리 뭐 시켰냐? 자, 먹기 왔습니다. 교대전이. 자, 카톡 비겐 더블 쿠폰을 받아가지고. 오, 됐다 커, 됐다 커. 우와. 자, 먹기 전에 세팅을 좀 하고. 그쵸. 오, 커. 옛날에 더블 치즈버거는 됐다 사자고 작아가지고 달라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는데.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겠다 시끄러워가지고. 들리긴 할 거야. 버거킹은 커피로도 구만이 돼요. 별도의 금액 없이. 자, 그럼 짜자. 우와. 완전 느끼한 커트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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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다. 치즈 4장. 치즈 4장. 아, 과연 이게 먹을 수 있는 걸까요? 치즈 많은데. 자, 그럼 더블 치즈. 이렇게, 아, 이렇게 계속 까먹어. 비겐 더블 버거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지? 와퍼 주니어 두 개랑 커피 주문하신 거 나와 있어요. 아, 맛있어. 아, 그래? 와퍼 약간 다른 맛인데 맛있어. 고기에 빵에다 어. 빵에다 고기 껴 먹는 그 맛? 근데 뭔가 나 지금 배고파서. 맛있어? 더블 치즈 버거랑은 좀 다른데? 어, 그래? 더 고급진가? 어, 약간 부드러우면서 괜찮아.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. 재구매 의사 있음? 어, 형 괜찮은 거 같아. 근데 너무 비싸지? 세트가 9천 얼마? 9,700원? 너무 싸다. 아, 그럼 와퍼를 먹지. 와퍼가 세트가 7,700원인데 근데 고기가 부드러워 진짜. 야,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. 이건 재구매 의사 있는 걸로. 이게 아, 또 까먹었어. 이게 너울 먹어. 추천. 제가 고마콜 남길까 고민이에요. 엄청 많아요, 이거.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, 이거. 오, 배불러, 배불러, 씨. 커피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어, 네. 괜찮은 것 같아, 그지?